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에게 속는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수년 전에 이제 쿠바에 휴양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예. 캐나다에 이제 겨울이 길어서 이제 잠시 겨울을 피하려고 이제 쉬다 올겸 해서 사람들이 이제 겨울에 남미로 가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쿠바가 가장 가격이 저렴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갔었는데 이제 휴양지로 갔는데 마침 그 당시에 휴양지가 쿠바 내 작은 공항에 내려서 버스로 1시간 반 거리를 이동해야 갈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1시간 반 정도를 이동하면서 쿠바의 현지인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면서 보게 된 적이 있었죠.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마치 막 한국에 막 수십 년 전? 막 판자촌 동네? 뭐달 동네? 같은 지역을 지나가면서 제 나름대로 받은 인상은, 야, 이게 악한 정권에 들어서면 백성들이 불쌍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이었죠. 예. 사람들의 표정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았고요. 뭐 굉장히 낙후돼 보이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그랬거든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이제 여기가 공항이죠, 그죠? 공항에서 이 휴양지를 간단 말이에요. 1시간 반짜리 동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휴양지였어요. 그죠? 지나가는 동선에 막 이쪽 사람들, 현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가면서 느낀 건 여기가 판자촌. 그리고 막 표정이 어둡고. 또 이제 막 낙후된 시설. 이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갔다 온 다음에 누군가가 저에게 쿠바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휴양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현지인들 사는 모습과 환경도 이야기해야지 쿠바에 대한 진짜 말을 하는 얘기겠죠. 진짜 쿠바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은 야, 휴양지가 있는데 이 휴양지는 뭐 북미나 유럽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 놀러 가고, 뭐, 쿠바란 나라가,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정작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낙후되게 어렵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맞겠죠, 그죠? 그죠? 이두 가지 얘기를 다 해줘야지, 쿠바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헌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여기가 이제 다시 공항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휴양지입니다. 근데 이 동선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권에서 이 나라 이제 정부가 딱그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야,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지나가는 시간대에 사람들 강제로 웃게 해라. 강제로 억지로 밝게 웃어라.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을 시에는 뭐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낙후된 시설을 바꾸는 거예요. 뭐 판자촌 분위기도 바꾸고 이걸로도 이제 커버가 안 된다 싶으면은 아주 이동 동선을 갖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일종의 가건물 같은 걸 지어놓는 거죠. 좀 약간 삐까뻔쩍하지만은 내실은 전혀 없는 그런 가건물을 지어놓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한다면은 쿠바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좋은 것들만 봤기 때문에 누군가 쿠바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휴양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크죠, 그죠? 왜냐하면은 쿠바의 현지인들의 모습과 사는 환경에서 낙후되었다든지 어둡다든지 하는 인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정권이 북한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속임수에 속으면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북한도 살 만한 곳이구나. 북한도 잘 사는구나. 그죠?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속이는 일들이 있듯이,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볼 때에도 이러한 속이는 일들이 발생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죽으면은요, 죽게 되면 우리 영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헌데 천국을 가봤다 하는 분이나
자신의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봤다는 분들 중에 몇 분이 뭐 바깥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 데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설명이, 참고로 이 바깥 어두운 데는요, 말씀,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 또 마태복음 8장 12절, 또 마태복음 25장 33절, 여기서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라는 그 대목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천국에 뭐 가봤다는 분, 자기 영이 천국을 가봤다는 분이나, 아니면 자기의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봤다는 분들 중에서 몇 분들이 뭐좀 유명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림을 그려보자면은요. 자, 여기가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곳이에요. 벽이고, 여기에 뭐 입구가 있겠죠. 그죠? 여기는 천국입니다. 입구 바깥에 문 밖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빙빙빙 돌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낭떠러지고,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낭떠러져 떨어지면은 여기는 지옥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는 믿었지만, 천국은 입성을 못한 영혼들이 입구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바깥 어두운 데를 이 부분으로, 이 장소로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분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마치 북한이 이동 경로를 바꾸고 백성들을 조작한 것에 속아서 북한은 살만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처럼 그분들도 무언가를 보는 데 있어서 아, 이거는 가라지에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예.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천국에 자신의 영이 직접 가보든,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든, 제가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기가 A, B, C입니다. 그죠? 천국이고, 공중권세, 지상입니다. 그죠? 천국에 자신의 영이 뭐 직접 가보든, 아니면 영안이 열려서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든, 천국을 보든, 뭐 이제 B의 점선지역이 여기 있잖아요. 점선지역을 어떤 식으로든 통과를 해야겠죠. 그죠? 천국에 가보든, 아니면 여기서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든, 그죠? 어떤 식으로든 이 지역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야말로, 이 점선지역, 이 지역이야말로 사단의 본성이 치열하게 나타나는 영역이죠. 그죠?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이 도적질의 기본인 속이고 빼앗기가 치열하게 행해지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속이고 빼앗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순도 100%의 천국 간증은요, 육신이 죽고 그 영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살고 있는 영이 육이 부활해서 그 육체의 영이 다시 들어오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간증을 하면은 100% 정확한 천국 간증을 할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100% 천국 간증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자, 한번 그려보자면은, 이 사람은 여기는 뭐 A라는 사람이에요. 영이죠, 영. 그죠? 영체죠. 이 사람의 특징은 영체죠, 그죠? 영이 완전 천국에 속한 거죠. 그죠? 두 번째 특징은요, 육은 완전히 죽었다. 그죠? 세 번째 특징은요, 사단보다 높은 영역. 사단보다 높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속임수에 속을 일이 없죠. 그죠? 네 번째는요,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죠. 그죠? 여기 B라는 사람은 특징은요. 자, 둘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육신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천국에 입성을 한 사람이죠.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죽어서 천국을 간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아직 육신이 죽지 않아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천국을 자신의 영이 갔던지 아니면 영 안이 열려서 봤던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1번 특징은 영이 부분적으로 속해 있죠. 부분적으로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2번은요, 육은 완전히 살아있죠. 네. 육이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육이 완전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영이 오래 떠나 있을 수가 없죠. 영이 잠깐 천국에 있다 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 사람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방문 비자로만 갔다 오는 사람이죠. 그죠? 자, 세 번째는요, 사단보다 낮은 영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죠. 구조적으로 속임수를 얘네들이 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밑에서 위를 올려다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경치를 내가 보는데,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서 보는 경치랑, 밑에서 위를 올려다 보는 경치랑, 완전히 이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거주자 B가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든, 천국을 봐도, 예? 얼마든지 속임이 가능하고요. 혹, 설령 영이 육을 떠나서 천국에 거주하다 온다 해도, 여전히 위험은 존재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육은 완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오래 있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어느 나라를 방문한다 싶으면은 이거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돼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쭉 사는 개념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방문비자를 받아가지고 뭐 며칠 아니면 몇 개월 정도 갔다 오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죠? 방문비자로 미국을 2주 방문한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미국에 40년간 거주한 시민권자는 그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과 같죠. 그죠? 2주 방문 동안에 자신이 보고 들은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미국에 대한 책자나 여러 자료를 뒤적거리면서 걸르는 작업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그 2주 동안의 경험은 보다 객관성을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말씀 밑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듣게 되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거르고 싶은 마음보다는 일단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나라를 갔다 왔어. 뭐, 미국, 아니면은 뭐, 캐나다라고 칩시다. 캐나다를 갔다 왔어요. 근데 방문비자이기 때문에 뭐 한 2주 정도 갔다 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2주 뭐 캐나다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여행 다녀온 다음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야 다녀오니 야, 캐나다 어디에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더라 라는 행동을 먼저 했는지 아니면은 친구를 만나서 말하기 전에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게 맞는지 자료를 뒤적거리면서 확인해보고 찾아보는 행동을 뭐 했는지 무엇을 먼저 하곤 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 영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봤다. 당연히 여기서 가라지를 뿌리겠죠. 그죠? 마치 북한이 동선을 바꾸고 뭐 무슨 사람들을 강제로 웃게 하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없듯이. 그죠? 그리고 요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영이 열린 게 아니라 영이 떠나서 천국을 살다 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하겠지만은 이 사람은 구조적으로 방문 비자를 받아가지고 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만 빠져나와서 천국을 갔다 오면은 그것은 이제 방문 비자로 잠깐 다녀온 셈인데 만약에 이제 영혼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서 천국을 간다면은 그 경우에는 육신이 완전히 죽고 나서 천국에 입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간증은 진짜 100% 정확하겠지만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한테도 간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영이 천국에 갔다 온 뒤에 하는 간증들은 다 방문 비자로만 다녀온 거라는 거. 그렇기에 여전히 천국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라도 사단은 가라지를 포기하지 않고 뿌리려 한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천국과 천국에 대한 간증 좀 유명한 것들도 몇개 있더라고요. 이름 되면 알 만한 분들 그런 얘기도 몇개 들어봤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천국이 있고 그죠? 여기 벽이 있고 입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돌고 있더라. 여기는 이제 지옥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을 뭐 바깥 어두운 데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어요. 예.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상,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에게 속는 이유 두 번째로, 얘네들이 어떻게 속이는지,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그런 동선을 바꾸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듯이, 이런 영계에서 우리가 영이 열려서 보거나, 아니면 영이 떠나서 갔다 오더라도 여러 가지 속임들을 뿌린다라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들었을 때 일단 그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말하기 전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밑으로 갖다 놓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